유지보수 아까 잠깐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셨거든요. 네, 네.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게 맞습니까?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? 이제 노조에서는 이제 유지보수를 코레일이 계속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. 그런데 그렇죠. 원래 이제 철산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상하물리의 큰 원칙을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하물리에 있어서 이제 다만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. 법에다가 그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에다가 그 단서 조항이 이제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한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철도가 자꾸 새로 생기거든요. 철도 회사들이. 근데 그 회사들의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단서 조항 때문에.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 철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. 냈는데 이게 이상한 건 뭐냐면 이걸 민주당이 왜 냈을까 거꾸로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약간 민주당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안 소위인가요? 거기서 아마 보류는 아니고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심의를. 논의를. 논의를. 네. 근데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완벽한 상하 분리를 하려면 당연히 시설은 국가철도공단이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근데 왜 그러면 처음에 코레일한테 위탁하냐? 그건 다 역사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철도공사의 직원이 지금 약 3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. 네.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. 원래 이제 매년 퇴직자가 한 1,000명 정도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 30년 근무했을 때 3만 명이면 1,00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? 1,000명을 안 뽑으면 계속 1,000명씩 줄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만 8천 명까지 줄여놨어요. 났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, 무기계약직 뭐 5만 다 정규직 하다 보니까 네. 3만 2천 명으로 이제 급증을 하게 된 겁니다. 이러면서 이제 부채도 뭐 20조 좀 넘고 네.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지보수 인력이 지금 코레일에 상당히 많습니다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하고 유지보수 쪽의 인력이 한 7천 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회수해 간다면은 그 인력이 남아돌지 않습니까? 그럼 그것을 이제 다른 기관으로 뭐 전보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업의 특성상 그 정년을 보장하는 공기업의 특성상 약간 좀 애로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코레일에서는 끝까지 가져가려는 거고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유지보수 업무와 관제권까지 회수를 해야만이 완벽하게 뭔가 이제 국토부가 하려는 여러 가지 장기 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분리를 네. 하는 게 맞습니까? 뭐 이제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이제 하우스 안에서 같이 할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계속 논쟁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요. 뭐 효율적의 측면에서 밖에서 이렇게 좀 보면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네. 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같이 돌려야 된다는 이런 견해들이 늘 이제 상충되고 있는데 코레일 입장에서는 어떻든 우리가 잘해왔던 업무이고 뭐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잘하겠다 혁신할 수 있는 부분은 혁신하더라도 이것을 뭐 기관을 갖다가 뭐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결국 이게 떨어져 나가면 또 중복 비용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. 사장님 새로 뽑아야 되고 총무부장 인사부장 때로 뽑아야 되고 SR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또 비효율을 갖다 만들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상하분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정부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 이제 모빌리티로 교통이 네트워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다 네트워크화되고 있고 또 스마트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마트 트레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관련된 이런 고민들을 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좀 밉보였다든지 또는 뭐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뭐 나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배제시키고 분리시키는 이런 것은 좀 우려스럽다. 실제로 그 종사자들, 당사자들의 의견, 현장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갖다 지켜나가는 힘인데 무조건 배제하고 연구자 중심 몇몇이서 하는 방식 이런 거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노동조합들도 변해가고 있습니다. 실제로 과거의 노동운동 그 1세대 노동운동이 끝나가고 있는 이 시점이거든요. 지금 이제 MZ세대 노조들이 새롭게 들어왔지 않습니까? 실제로 뭐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보여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고 설득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더 맞냐고 정확하게 저울을 좀 잘 잴 수 있으면 저울을 추가 기우면 노동조합들도 충분히 거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일방적으로 진행한 방식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. 네.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, 그렇죠? 맞습니다.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. 매 뭐 3년 내지 4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다 보니 덩치 큰 이 조직을 어떻게든 좀 와해하려는 의도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SR의 지금 이
지분율도 마찬가지로 아, 네. 대주주 코레일의 41%고 정부가 갖고 왔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유지보수 부분도 또 분리해서 조금 와해시키려는 것도 눈에는 보여요. 보이지만 근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등치 큰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예. 계속 매번 이렇게 물류 파업을 하게 되면 외국 같은 데서도 이렇게 한 군데에 너무 집중돼 있으면 전 산업이 다 같이 망가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 아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앞서서 이제 3만여 명 내지 되는 것 가운데 7천여 명의 유지보수 인력을 빼게 되면 그만큼 노조의 이제 입지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네. 아마 노조가 민영화라는 이제 이 명분을 내걸었지만 가장 아마 이 부분을 아마 이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만에 하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조직 자체가 줄어들고 그렇겠죠. 줄어들게 되면 입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내 밥그릇을 뺏길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. 예, 불안감이 네.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렇겠네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나 아니면은 이 전체 이 결론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. 여야가 만일 합치해서 이번 이제 만에 하나 유지보수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합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. 지금도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정부 측에서 내지는 이제 이 여당 측에서 받아들여야 되지만 네네. 야당도 아 여기는 지금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이제 조금 동조하고 있다라는 건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.